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만 벌써 두 대의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인 GV80 그리고 G80이 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사실 작년에 출시가 되어야 하는 차량들이었죠. 비록 늦게 출시가 되었지만 높은 인기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출시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차량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두 차량 모두 사전 계약에서 이미 1년치 판매량을 모두 소화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3년 전 일이었죠. 2017년도 4월에 GV80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새로운 제네시스 차량에 새롭게 적용될 신기술을 계속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GV80과 G80이 출시가 되었지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기술 중에서 두 가지 신기술은 현재까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기술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곧 출시될 G80 스포츠에 새롭게 적용된 새로운 주행 안전 시스템인데요. AGCS 기술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딱딱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3세대 플랫폼을 쉽게 설명해드렸죠. GV80 스포츠와 같은 퍼포먼스 세단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재밌는 신기술인데 신기술을 마치 하나 배우신 것처럼 기분까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커져가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그동안 단 한 대의 SUV 라인업도 없었던 제네시스 브랜드가 GV80을 선보이면서 SUV 라인업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GV70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GV70의 소식도 이미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조금 더 지나면 G80 고성능 버전인 G80 스포츠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G80 스포츠는 단순히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엔진만 조금 다른 기존과 같은 차량이라면 사실 많이 실망스럽겠죠. 새롭게 출시될 G80 스포츠에는 현대차의 새로운 주행 안전 시스템인 AGCS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며 딱딱한 설명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소나타 트랜스폼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AGCS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차량이 바로 전륜 기반의 소나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실 건데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시절에 주행 안전제어 시스템으로 AGCS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GCS 기술은 일반적으로 앞바퀴를 통해서 조향을 하게 되죠. 뒷바퀴에도 보조적인 조향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어라? 뒷바퀴의 조향이라니? 당시에 현격한 기술 차이가 발생되었던 독일에서도 이 부분을 특집 기사로 다룰 정도로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독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유럽 쪽에서도 논문이 실릴 만큼 다양한 이슈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AGCS 기술이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발표했었죠. AGCS 기술은 후륜바퀴를 조향하는 기술입니다. 용어는 액티브 지오메트릭 컨트롤 서스펜션인데요. 후륜 서스펜션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세부적인 기술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전자가 운전할 때 핸들을 조작하게 되죠. 핸들을 조작한 각도와 속도가 있겠죠. 운행 속도에 따라서 후륜 쪽 바퀴가 복합적인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전자 제어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용어로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이해가 아시죠? 대략 무슨 말을 전달하려는 것 같은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어렵죠. AGCS가 적용된 차량과 적용되지 않은 차량 간의 테스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기술인지 이해가 팍팍 되실 것 같습니다. 소나타가 잘 나가던 2007년도였죠.
현대차가 일본차로 유명했던 혼다 어쿼드, 그리고 르노 삼성, SM5가 등장해서 맞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 한방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혼다 어쿼드가 등장합니다. 따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80km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슬라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80km면 정말 최고속에 닿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의 상황인데요. 어쿼드는 후미가 흔들리면서 마지막에 꽃가루 하나를 아쉽게도 쓰러뜨렸네요. 그리고 등장한 SM5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쏘나타가 등장합니다. 설마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우측 하단에 AGCS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죠. 운전자가 좋다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작동되는 것입니다. 앞선 차량들과 달리 후미가 상당히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연하게 잘 빠져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한 개의 꽃갈도 쓰러뜨리지 않고 슬라럼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요즘은 슬라럼 테스트란 말보다는 뭐 무스 테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독일 3사의 차량들이 바로 이런 테스트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깐깐한 유럽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이해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며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G80 스포츠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따르면 G80 스포츠에 AGCS 후륜 중앙 기술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술을 오랫동안 기다린 저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는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차량마다 조금씩 차별을 두었는데요. G80 스포츠에 이 정도의 기술이 반영이 돼야지 짜릿짜릿한 주행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말이죠. 두 개의 영상을 보셨으니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GCS 기술은 코너로 들었을 때 차량 뒤쪽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오버스티어링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꼭 오버스티어링 이런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기술이 아니라 가장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버스티어링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너에 들어서면 뒷바퀴가 이탈하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와 핸들의 조탁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륜바퀴에 1도부터 약 3도 정도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기술인데요. AGCS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속주행 시 차량의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서 구동력이 배동이 되었죠. 후륜은 따라가는 사실 역할만 하게 되었는데요. 후륜에 1도부터 3도 정도의 각도를 주면서 코너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도 무척이나 재밌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기술이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인 AGCS 기술은 소나타 상위 모델을 구입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좋은 기능들 같은 경우 상위 차량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죠. 당시에 지금 했던 가격이 구독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가격으로는 대략 한 18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거의 사륜을 선택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가격으로 비춰본다면 지금이라면 그냥 한 3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로 원가를 높이게 되었고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의하면 G80 스포츠의 AGCS 기술이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출시된 G80의 전문가 시승기를 보면 독일 3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코너링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G80의 AGCS 기술이 뭐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았는지 현대차가 이 부분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G80 스포츠에서 최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후륜 중앙 기술인 AGCS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드린 것이 이미 2년 전 일이었는데요. G80 스포츠에서 AGCS 기술이 적용된다면 고속 주행 도로 상황에서
마치 90도로 꺾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은 항상 조심 운전하셔야겠죠. 특히 알버트 비어만의 노하우까지 적용되면서요. GV80도 제가 직접 시승해보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새롭게 출시될 G80 스포츠에는 적어도 코너링 성능에서는 독일 3사 차량이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AGCS 기술을 설명드렸으니 어쩌면 뭐 VDC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하실 구독자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VDC는 차량이 뭐 전복될 것 같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AGCS는 능동적으로 현상의 원인에 직접 제어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인과 예상과 결과에 따른 차이점인 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기술이 10년이 훨씬 넘는 소나타에서도 적용되었던 기술인데요. 후륜 기반인 G80 스포츠에서 부활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한창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요. 시승부터 먼저 해보고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G80 스포츠에 적용될 새로운 신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G70 페이스리프트, GV70 SUV죠. G80 스포츠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